송가람 대표님, 자 자동차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랠리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거침없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판매 호조,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이런 것들을 통한 매출 증가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가시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런 이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현대 기아차들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대형주들, 그리고 그 외에 전기차, 관련된 업종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차의 약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2분기에서 호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느 쪽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익성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수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업체들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체들의 이제 PE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단에 있다는 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볼 수 있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가격대가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2차 전지가 관련된 업종들도 함께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대형 자동차주들, 기아차나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업체들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대형 자동차 부품주 외에 전기차 테마 안에서도 관련지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함께 보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리가 현대 기아차는 꾸준히 우상향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부담되는 것은 단기로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본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앞으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각 두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일단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순환이 돌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봤을 때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것이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안전한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아무래도 동박 쪽에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적자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에 대한 저점을 다질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증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에 실적에 대한 반등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헝가리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이제 부침이 있었는데 작년에 EU 같은 경우 전력비가 좀 워낙 많이 좀 오르다 보니까 공장을 좀 가동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하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증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헝가리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력비가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증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출하량에 대한 부분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증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 특히 헝가리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 여기에 또 선순환이 돌지 못했던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타자가 저는 동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캐파 같은 경우는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라가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현재는 지금 15,000톤입니다만 15만 톤까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 상당히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충분히 뭐 시초가에도 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0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35,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동안 2차 전지의 오름폭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동박 업체 중에서 해외 증설에 본격 나서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거란 대표님. 네, 저는 일지테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자동차 대표주들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표적인 기아차, 현대차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로는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다,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이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회사를 우리가 지금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 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중에서도 사이드 컴플 쪽에 각종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에 꾸준히 공급을 하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국내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실적들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현대 기아차의 흐름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상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좋게 나올 것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품주들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급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운임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시초가로도 어느 정도 눌린 부분이기 때문에 적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4,700원대 라인은 4,500원대 라인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5,300원 그리고 손절가 3,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지테크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두 분이 오늘 짚어주신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좀 실적 관련된 좀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된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큐브 엔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만 되면 어떻게 보면 거론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엔터 4사 지금 굳건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런 지금 엔터 4사에 좀 낄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지금 2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전망치입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 470억, 영업이익은 46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7%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8%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이라든지 B2B 컴백으로 해서 역대 최대 지금 이제 분기 앨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130만 장 이상을 좀 예상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부터 이 여자아이들의 지금 판매량이 상당히 빠르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1분기부터 좀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상반기 내봤을 때 116만 장을 좀 돌파하면서 결국 이제 밀리언 셀러로도 등극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월드 투어 에 대한 부분들, 경제 오프라인에서 지금 이제 콘서트에 관련된 티켓까지도 매출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합니다만 하반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결국 실적 자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2분기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전체적으로 157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1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적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0일 날 전고점을 쓰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매수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구간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초가에도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엔터지에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큐브 엔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거란 대표님. 네, 저는 다음으로 MS 오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체 모듈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체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차가 주요 고객사로서 핫스태핑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강도 경량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는 이런 현대 기아차에 의한 낙수효과, 매출 증가 효과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다음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량 경량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 이 친환경과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양쪽 모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차량 경량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비 효율성 부분, 그리고 그 외 주행거리 확보 등을 통한 이런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량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런 2차전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배터리 무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차체 무게도 굉장히 줄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알루미늄, 그 외 탄소섬유 등을 이용해서 경량화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 우리가 지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량 소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연평균 7% 이상 강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의 성장성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초가 부분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 속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은 조정받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 부분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짧게 전고점 부분 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체 경량화 전문업체 MS오토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